안녕하세요. 얼바인드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이민 오시면 안 되는, 미국에 절대 오지 말으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미국에 이민 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이민 오실 때 다소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민 오시지만 오실 때 잘못 알고 오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부류로 정리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에 이민 오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준비? 무슨 준비가 필요하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오시면서, 아니죠, 해외 이민 가시면서 실패하시는 네 가지 이유란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영상이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통 해외에 이민 나가시면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한다. 첫 번째는 체류 신분,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영어, 언어죠. 네 번째는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는 정말 명확해요. 네, 체류 신분이 안 되시거나 어떤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드시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나라에 갔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이민 실패하는 네 가지 이유, 그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네 번째, 조급함이에요. 미국은 한국보다 많이 느려요. 이것저것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셔도, 무엇을 준비하셔도, 어떤 생활을 하셔도, 생활에 있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빨리빨리빨리빨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오시면 다소 답답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활에서 답답하다, 이 정도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을 넘어서서 본인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네, 이민 생활, 여기서 이민을 딱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계속 막 빨리빨리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주위에 아무 사람들이나 빨리빨리 만나고,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성급하게 또 일을 막 벌리고, 빨리빨리 막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려다 보면 힘들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민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민 초기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네, 조금 더 느긋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격이 빨리빨리 이러신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좀 자제하시고, 네, 이 빨리빨리 조급함이라는 게 이민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독이 된다를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과 출장으로 미국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또 글로벌 넘버 원 국가로 경제가 상당히 많이 제일 크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도 많이 오시고, 또 미국은 땅도 정말 넓죠. 그래서 자연환경,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이 많고, 그래서 또 여행도 많이 오시고, 출장과 여행을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 오시는 것과 여행이나 출장 오시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출장이나 여행은 돈을 쓰는 단기 체류예요.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쓰면서, 아니면 회사의 돈을 쓰면서 자신의 그 짧은 목적만 이루고 다시 떠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민은 어떻죠? 이민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돈을 쓸 때는 상대방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겠죠. 하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자신이 여행이나 출장 때 종종 와가지고 미국을 좀 이렇게 많이 보셨다 하더라도, 사실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미국의 생활, 미국의 이민은 그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셔가지고 나는 미국을 좀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하고
생활 이민하고는 다르죠. 보통 그런 분들이세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미국에서 유학을 오셨어요. 보통은 뭐 짧게는 뭐 한 2, 3년, 길게는 뭐 한 10년까지도 유학 오셔가지고 유학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한국에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고 뭐 그런 경우인데,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이 좋으니까 그때 그 유학 생활 때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유학생하고 이민 생활은 정말 정말 달라요. 유학이라는 것은 안정된 공간, 학교라는 안정된 공간 하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생활들이죠. 내 주위의 동료들이나 같은 친구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내가 다니는 뭐 바운더리도 사실상 뭐 거의 정해져 있고, 뭐 가끔씩 좀 떠나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여행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민을 오시게 되면 뭐 남성분들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들은 아이의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있고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유학이라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옛날에 학교라는 이런 울타리에서 생활했던 미국이라는 곳과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이렇게 만나서 부딪혀야 되는 일반적인 생활과는 사실상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생활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만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유학에 대한 경험은 사실 이민과는 좀 너무 많이 다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번째는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뭐 계획이란 건 좋은 단어죠. 그리고 뭐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도 사실 뭐 상당히 좋은 거고, 근데 이민을 하실 때는 계획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한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 오신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준비해 오셔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변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일부분들,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철저한 계획을 많이 짜오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미국에 가서 뭐 한 1년 정도 뭐 어학연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한 2년 다니고 한 3년이면 영어가 익숙해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뭐 OPT든 어떤 뭐 취업비자를 다시 옮기게든 하게 가지고 잡을 구할 거야. 그리고 이 잡을 구하면서는 이제 뭐 돈을 벌 테니까 한 3년치만 돈을 준비하면 되겠지? 뭐 요런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뭐 학교도 막 여기 다 확인해가지고 다 정하고 오세요. 좀 과해요. 너무 철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저한 것들이 내 계획이 벗어났을 때 당황스러워 하시고 이것을 이겨낸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대응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사실은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워커홀릭들이 정말 많죠.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 야근에, 사실 뭐 매일 회식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사실 가족들을 만나기는 힘들고 주말에도 힘들어가지고 잠만 자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미국에 오시면 달라져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대부분 정시 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점포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뭐 분위기가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늦게까지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집에 일찍 들어가시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뭐 할 거 있나요? 이렇게 이민을 오시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뭐랄까 나의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디가 더 좋다, 어떻게 더 낫다라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이민 오신다면 그것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것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한국 같은 스타일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LA나 뭐 오렌지 카운티 같은 좀 큰 대단위의 타운이라면, 한인타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 오실 때는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분명히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술 담배도 끊고 시간마다 운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전 무도죠. 건전 무도로
퇴근해가지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또 주말에는 우리 지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집 마당에서 고기 꺼먹고 가끔씩 좋아하는 뭐 골프 같은 것들은 칠 수 있겠네요. 네, 액티비티들. 시간을 즐길 줄 알고 가족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생활하기가 훨씬 많이 유리합니다. 네, 오늘 간단히 미국에 오시면 안 되는 사람들 다섯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가요? 공감은 좀 하시나요? 뭐 새로운 것도 좀 있었나요? 얼바인 데디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이 뭐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 뭐 한 가지가 뭐 자기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꼭 미국에 오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알고 내가 이런 분위기여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미국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한두 가지라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실 기회가 됐다면 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바인 데디는 미국 이민과 미국 생활에 대해서 더 깊고 솔직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